무덤에서 나와 적을 물리친 주격군. 신라 제13대 왕 미추왕은 나라를 잘 다스리다 왕위에 오른 지 23년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하마, 저희는 어찌하라고 떠나셨습니까? 마하마, 대왕 마하마. 백성들은 어진 임금님을 잃고 땅을 치며 울었습니다. 나라에서는 미추왕을 흑륜사 동쪽에 장사 지냈지요. 그 뒤를 이어 유례왕이 임금이 된지 14년째 되던 어느 해였어요. 이웃나라 이서국이 갑작스럽게 쳐들어왔답니다. 이서국은 지금의 경상북도 청도군에 있던 작은 나라였습니다. 와, 신라를 처부수자! 그동안 신라의 지배를 받아온 안갚음이라도 하려는 듯 이서국의 군사들은 굶주린 늑대들처럼 쳐들어왔지요. 갑작스런 이서국의 침략에 신라는 어찌할 줄을 몰랐습니다. 그대로 있다간 서울까지 빼앗길 처지에 놓이고 말았지요. 신라의 군사들이여, 나를 따르라! 유례왕이 부랴부랴 군사를 이끌고 나가 맞서 싸웠어요. 그러나 적과 맞서 싸우기에는 너무나 힘이 부족했지요. 적의 창과 칼에 신라군은 픽픽 고꾸라지고 말았답니다. 남은 군사들마저 겁을 먹고 도망가기에 바빴어요. 이제 우리 신라는 망하다 보다. 끝장이야, 끝장! 신라 사람들 모두 죽게 생겼어. 아이고, 이 일을 어찌할꼬. 서울마저 적의 손에 빼앗기게 생겼으니. 임금님도 더 이상 버텨낼 힘이 없었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우와, 무찔러라, 무찔러! 한때 군사들이 함성을 질러대며 기세 좋게 달려왔지요. 아, 이제는 정말 죽었구나. 신라 군사들은 겁에 질려 멍하니 바라보았어요. 사기충천한 군사를 보니 기가 완전히 꺾인 것이었지요. 그런데 뜻밖의 일이 눈앞에 벌어졌답니다. 때를 지어 몰려온 군사들이 이서국 군사들을 몰아치듯 맹렬히 공격하지 뭐예요. 이 오랑캐 놈들아, 우리의 갈맛을 보아라. 이 기회에 단단히 버릇을 고쳐줄 테니 어디 한번 뜨거운 맛좀 보아라. 누군지 정체를 알수 없는 초록 얼굴의 군사들은 이서국 군사들을 향해 창과 칼을 휘두르고 불화살을 마구 쏘아 날렸답니다. 이게 뭐야? 어디서 갑자기 지원군이 나타났지? 이서국 군사들은 뜻밖의 공격에 갈팡질팡했답니다. 이 광경을 본 신라 군사들은 힘이 용솟음쳤어요. 우리를 도우러 온 군사다! 모두 힘을 내서 이서국을 물리치자! 신라 군사들은 갑자기 나타나 도움을 주는 낯선 군사들과 함께 힘을 합쳐 이서국 군사들을 물리쳤답니다. 그런데 싸움을 하면서 보니 그 낯선 군사들의 귀에는 한결같이 대나무 잎이 꽂혀 있는 거였어요. 저게 뭐지? 귀에 모두 대나무 잎을 꽂고 있어. 거참 이상하네. 어디 군사인데 대나무 잎을 꽂고 있을까? 그리고 얼굴이 모두 초록색이야. 신라 군사들은 꼭 도깨비한테 홀린 것만 같았답니다. 신라 군사들이 함성을 지르며 이서국 군사를 향해 바람처럼 돌진해 갔어요. 이서국 군사들은 더 이상 버틸 수 없게 되자 한 걸음씩 물러가기 시작했답니다. 후퇴하라! 후퇴하라! 신라 군사들의 무서운 기세에 적들은 창도 칼도 버린 채 도망쳤어요.
만세! 우리가 이겼다! 만세! 신라 군사들은 기쁨에 들떠 승리의 만세를 외쳤답니다. 얼마 후 신라 군사들이 주위를 둘러보았어요. 그런데 이게 어찌 된 일일까요? 대나무 잎을 꽂은 군사들이 한 명도 보이지 않았답니다. 아니, 다들 어디로 갔지? 그 대나무 잎을 꽂은 군사들이 도와주지 않았으면 우리는 완전히 나라를 빼앗겼을 거야. 참 이상하군. 그 많은 군사들이 순식간에 사라지다니. 땅으로 꺼졌나? 하늘로 솟았나? 여기저기 군사들을 찾아보았지만 흔적을 찾을 수가 없었답니다. 저기 미추왕릉 쪽으로 한번 가보세. 신라 군사들은 미추왕릉 쪽을 향해 달려갔어요. 아니, 대나무 잎이잖아. 미추왕릉 앞에 닿아보니 대나무 잎이 수북이 쌓여 있었어요. 그제서야 신라군은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챘답니다. 돌아가신 미추왕께서 주격군을 보내시어 우리 신라를 구해주신 거야. 세상에나. 맞아, 전에는 여기 대나무 잎이 없었거든. 이 대나무 잎들은 아까 그 군사들이 꽂고 있었던 것이야. 미추 대왕 마마, 고맙습니다. 돌아가신 미추왕의 덕시 군사를 보내 이서국 군사들을 못 질렀던 것이었지요. 신라 군사들은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미추왕의 무덤 앞에 엎드려 절을 올렸답니다. 미추왕께서 이 나라를 위기에서 건져주셨구나. 소식을 전해 들은 유래왕도 감격의 눈물을 흘렸답니다. 여봐라, 어서 채비를 하라. 미추대왕께 제사를 올려야겠다. 유래왕은 미추왕릉을 찾아가 정성껏 제사를 올렸지요. 그리고 신하와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렸어요. 이제부터 미추왕릉을 주켠릉이라고 부르도록 하라. 주켠릉이란 대나무 잎을 귀에 꽂은 군사를 보내 나라를 구한 능이라는 뜻이지요. 그 뒤 참으로 많은 세월이 흘렀답니다. 신라는 그 사이에 삼국을 통일한 큰 나라가 되었고 해공왕이 나라를 다스린 지 15년이 되는 해 봄이었어요. 살았을 때 삼국 통일에 큰 공을 세웠던 김유신 장군의 무덤에서 이상한 일이 생겼답니다. 휙! 회오리 바람이 일더니 장군 복장을 한 사람이 말을 타고 무덤에서 나왔어요. 그 뒤를 따라 갑옷을 입고 무기를 든 군사들이 줄지어 걸어 나왔지요. 장군은 40여 명의 군사들을 이끌고 말없이 주켠릉 앞까지 오더니 걸음을 우뚝 멈춰 섰답니다. 사방은 짙은 어둠에 깔린 채 바람 소리 하나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했지요. 장군이 명령을 내렸어요. 나를 따라 들어오너라. 장군이 한 발 앞서 주켠릉으로 들어갔지요. 군사들도 저벅저벅 뒤따라 들어갔답니다. 그러자 잠시 후 우는 소리 같기도 하고 어찌 들으면 호소하는 듯한 소리가 새어나왔어요. 저는 평생을 오직 나라를 위해 살았습니다. 백제와 고구려를 쳐서 통일 신라를 건국하는 공도 세웠고 죽은 뒤에도 나라를 지키려는 제 마음은 조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나라에서는 저를 소홀히 대접하니 섭섭하기 짝이 없습니다. 몇 해 전에는 제 자손이 억울한 죽음까지 당했습니다. 마마, 저는 이제 먼 곳으로 떠날까 합니다. 부디 저의 뜻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 소리는 김유신 장군이 미추왕에게 아뢰는 소리였답니다. 장군, 지난 일들을 너무 섭섭해하지 마시오.
미추왕이 김유신 장군에게 말했어요. 마마, 저를 이렇게 대접하다니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저는 섭섭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나라에서 죄 없는 장군의 자손을 죽게 한 것은 잘못된 일이요. 우선은 노여움을 푸시오. 미추왕이 김유신 장군을 달랬어요. 그러나 장군의 마음은 쉽게 풀리지 않았답니다. 장군은 굳은 결심을 한 듯 또 한 번 미추왕께 말했지요. 마마, 저는 이미 결심했습니다. 그러니 저의 뜻을 받아주시옵소서. 저는 제 부하들과 함께 이곳을 떠나겠습니다. 그건 안 될 말이오. 나와 장군이 이 나라를 지켜야 하오. 장군이 안 지키면 누가 이 나라를 지킨단 말이오. 예전처럼 우리 함께 신라를 굳건히 지킵시다. 하지만 김유신 장군은 뜻을 굽히지 않았지요. 미추왕도 장군이 떠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결국 김유신 장군은 고집을 꺾고 미추왕의 뜻을 따라 자신의 무덤으로 그냥 되돌아왔답니다. 이날 밤의 일은 곧 해공왕의 귀에 들어갔지요. 뭐시오? 그런 일이 있었다니? 깜짝 놀란 해공왕이 급히 신하를 불렀어요. 나를 대신하여 김유신 장군의 묘를 찾아가 잘못을 빌고 장군의 명복을 빌고 오시오. 신하는 김유신 장군의 묘에 정성껏 제사를 올리고 장군의 넋을 위로하였지요. 그 뒤 신라에서는 김유신 장군의 노여움을 막은 미추왕을 더욱 높이 받들고 제사를 지냈답니다. 죽어서도 나라를 지키고자 애쓴 미추왕의 은혜를 높이 기린 것이었지요.